최근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부터 재택 치료자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처방약도 바로 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보건소에서 이루어졌던 신속 항원 검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6,90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403만 170명으로 400만 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8.9%에 해당합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에 도내 전담병상 가동률은 45.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7.1%로 전날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재택 치료자도 직접 동네 병의원을 찾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 바로 처방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걸 준수해서 환자 본인에게 처방 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신속 항원검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의원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고위험군과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5주째 매우 높은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XE 변이도 변수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제 유행과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